그동안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던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에 해당 시공사가 강경책을 폈습니다. 공사장을 가로막은 주민 차량을 강제 이동 조치한 겁니다. 공사는 시작됐지만 또 다른 불씨가 될 여지도 남았습니다. 박용 기자입니다. 굳게 닫혀있던 공사장 입구가 활짝 열렸습니다.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차량은 쇠사슬로 묶인 채 한 켠으로 옮겨졌습니다. 포크레인 진입을 위해 시공사가 14일 지게차로 해당 차량을 옮긴 겁니다. 번갈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시면서 지금 차량들을 막고 계시다 보니 더 이상은 힘들다는 판단에 저희 쪽에서 이제 강경하게 한 번 정도는 이제 시도를 해서 저희 쪽도 의지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. 부지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인이 진입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사용했던 텃밭과 기타 폐기물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. 시공사 측은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부지 정리 작업에 이틀 정도 소요된다는 입장. 그 이후에는 안전펜스와 현장사무소 설치 작업이 일주일 정도 진행될 전망입니다.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자칫 공사가 또 한 번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또한 주민 차량을 강제로 옮긴 것에 대해 해당 차주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행복기숙사 공사를 두고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.